여기 보시면 눈에 약간 그윽함을 주는 수초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눈에 입체감을 주는 팽창 컬러, 그리고 눈에 포인트를 주는 꼬리 컬러가 있어요. 꼬리 네. 컬러요? 네, 꼬리에 포인트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아. 이번 아이 메이크업은요, 보너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어떤 건가요? 예,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쌍꺼풀이 있는 눈을 가장 아름답게 연출하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그런 것도 안 해봤네요. 언더에 약간 핑크톤의 섀도우 펜슬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이 핑크 컬러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냥 부드럽게 쓱쓱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점막 부분에는 자줏빛 보라색을 사용해서요. 점막을 메꿔볼게요. 어머머, 눈 커졌어, 눈 커졌어. 눈꺼풀 이제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눈꺼풀에는 약간 이런 터키 블루 컬러의 섀도우 펜슬을 사용해서 정말 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요. 그냥 쓱쓱 발라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네. 더 선명한 블루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같은 컬러의 네. 젤 라이너로 라인을 그리듯이 한 번 더 칠해주세요. 그리고 약간 브라운 컬러의 리퀴드 라이너로 점막을 메꿔볼게요. 사실 이런 블루라든지 그린이라든지 이런 컬러 사용하실 때 사실 동양인한테는 어울리는 컬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컬러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브라운이라든지 약간 베이지 톤의 컬러를 같이 믹스해 주시면 훨씬 세련되게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라운 톤의 마스카라를 사용해서요. 컬러감을 약간 통일시켜 주시는 게 좋거든요. 언더도 마찬가지로 브라운으로 포인트를 주시면 속눈썹이 위아래로 강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드라마틱한 눈매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예쁘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이 됐고요. 이번에는 아, 네. 플러스 팁으로 이 섀도우 펜슬을 사용해서 볼터치와 립을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펄이 좀 많던데. 근데 그 양은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약간 여리여리한 핑크톤을 연출하시고 싶으시면 가볍게 한 번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선명한 핑크톤 연출하시고 싶으시면 한 번 더 터치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입술에도 한번 네.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아, 색깔 예쁘다. 사실 같은 컬러를 사용해도 약간 베이지 톤의 볼에 사용하시는 느낌이랑 네, 붉은 톤의 입술에 사용하시는 느낌이 발색력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톤온톤 된 듯한 느낌이 들면서 더 세련되게 메이크업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쌍꺼풀 눈매를 더 매력적으로 살려주는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